아직 달력을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도 계절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불꽃축제가 생각나고 이맘때가 되면 어느 식물원에서 호박 장식을 봤던 게 떠오르는 식으로요. 몇 해 전 이맘때의 추억을 기억 속에서 건져 올리는 인간의 능력은 배우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맘때쯤이었는데 하고 달력을 보면 여지없이 들어맞죠. 우리가 계절을 만끽해야 할 이유는 계절이 금방 가버리기 때문이고 동시에 계절이 또 돌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년, 내후년 이맘때 떠올릴 좋은 기억들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가을의 하루하루를 아깝지 않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가을 혹은 10월 하면 우수수 떠오르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맘때 걸쳤던 카디건의 촉감, 발에 조금씩 차이기 시작하는 이른 낙엽들, 또
말리기 전 대추의 아삭한 질감 같은 것들이요. 여러분은 뭘로 가을을 감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0월 1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미국의 영화 음악가죠. 영화 페임이나 애정의 조건으로 기억되는 이름 마이클 고어의 곡, 그리고 그가 피아노로 연주한 옥토버 문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또 KBS 콩을 통해서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931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어제부터 오늘 풍경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가을을 맞아서 쉬엄쉬엄 주변도 좀 둘러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장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휴대폰 카메라를 저절로 들게 한 바로 그 풍경, 또 지금 고개를 들면 보이는 하늘의 모습, 내 눈앞에 창문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멀티미디어 첨부 가능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번호는 샵9310입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사진이 소개된 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18세기 작곡가입니다. 후기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데요. 장필립 라모의 곡이에요. 오페라 레 보레아드, 북풍신의 아들 가운데 어찌나 사랑은 어찌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그 라무 엉벨리 라비 아리아를 전해드리죠. 테너 벨기에 출신입니다. 레이노우트 반 메흘렌이 이끄는 바로크 앙상블 아녹데 템포리스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보시죠.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needs some fixing, a little cafe around the bend. I am calling you.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but I can feel the change is coming. It's coming closer, yes, sweet release.캐나다 출신의 재즈 가수 홀리콜이 이끄는 홀리콜 트리오의 연주와 노래 Calling You였습니다. 아, 독일 출신의 퍼시 아들론 감독의 1987년 영화. 아, 벌써 또 이렇게 오래된 영화가 됐어요. 바그다드 카페의 밥 텔슨이 작곡한 테마곡이죠. 이 영화 보고 나면 이 선율을 계속 웅얼거리게 돼요. 그렇죠? Calling You, 홀리콜 트리오의 연주와 노래. 그 전에는 장 필립 라모의 오페라 북풍신의 아들 레 보레아드 가운데 사랑은 어찌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글라무 엉벨리 라비였습니다. 테너 레이너트 반 메흘렌의 노래,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바로크 앙상블 라 녹테 템포리스, 라틴어로 어느 날 밤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가을을 놓치지 말고 즐겨야 해요. 트렌치코트도 스카프도 그리고 제철 과일과 음식도요. 아, 세상의 모든 음악도 놓칠 수 없어요 하셨네요. 4291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3674번 쓰시는 분, 저녁 무렵 늘 듣던 방송을 미국에 막 도착해서 시차 적응 못해 뜬눈으로 지새우며 들으니 참 새롭네요. 먼 옛날 여행의 기억 속에 오늘의 방송도 오래도록 남아있겠죠 하셨네요. 자, 오늘 풍경 주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벌써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3375번 쓰시는 분, 경북 상주시 경천섬입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풍경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16번 쓰시는 분, 한평 나비들 아동센터 원예 치유 시간에 꽃보다 더 이쁜 아이들입니다. 저는 원예 복지사 손명희입니다 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사진 보내주셨어요. 꽃으로 아주 가득하네요. 커피 쿠폰,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출신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죠. 파코 델 루시아의 연주 전해드리죠. 엔트레 도스 아구아스라는 곡인데요. 두 개의 물 사이에 라는 의미입니다. 파코 델 루시아와 호세 토레그로사가 함께 작곡한 곡인데요. 이 파코 델 루시아의 고향이 스페인 최남단의 지브롤타입니다. 그 고향인 지브롤타 해협을 생각하면서 지브롤타가 갈라놓은 그 대서양과 지중해 이 두 개의 바다 사이에라는 의미의 곡을 썼습니다. 엔트레 두스 아구아스 들어보시죠.
this house. Burn it blue. So lost without you, but the night sky blooms with fire, and the burning bed floats higher, and she's free to fly. Woman so weary, spread your unbroken wings. Fly free as the swallow sings. Come to the fireworks, see the dark lady smile. She burns, and the night sky blooms with fire, and the burning bed floats higher, and she's free to fly. Black and blue, so cold in the morning, so cold without you. And the night sky blooms with fire, and the burning bed floats higher, and she's free to fly. The dark days painted in dark gray hues, they fade with the dream of you. Wrapped in red velvet, dancing the night away, I burn. Without you.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영화 프리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셀마 헤이엑 주연의 프리다 칼로라는 화가 이야기를 다루었던 전기 영화였죠. 2002년 작품이었는데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서 Burn It Blue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미국의 영화음악가 엘리엇 골든탈이 작곡했는데요.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엘리엇 골든탈이 작곡하고 브라질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와 멕시코의 릴라 다운스가 함께 노래한 곡 Burn It Blue였습니다. 그 전에는 Entre Dos Aguas, 두 바다 사이에라는 곡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파코 데 루시아의 연주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 사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 가운데 9506번 쓰시는 분, 어머니 다리가 아프셔서 한 달 고생하시다가 오늘 대구 수목원에 모셔왔는데 예쁜 산딸나무 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다 흐뭇합니다 하셨네요. 어머니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5153번 쓰시는 분, 오늘 갔던 동네 근처에 코스모스 밭을 합니다. 새음에는 첫 참여예요. 많은 위로 받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코스모스가 정말 끝없이 펼쳐진 사진 두 장. 선곡표에, 오늘 선곡표에 공유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물론 드리고요. 3261번 쓰시는 분, 새음에 공유하고 싶어서 산책 중에 찍어둔 사진 보냅니다. 집 근처 공원입니다 하셨어요. 어제 오늘 풍경 주간 한다는 소식 들으시고 오늘 낮에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미리부터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883번 쓰시는 분, 진행자님 말씀처럼 오늘 사진을 찍게 만든 주인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녁으로 김밥을 싸다 말고 보냅니다. 세훈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네요. 하얀 들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옥경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이 가을에 다이나 워싱턴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아요. 빈자리에 차 한 잔 따라 놓아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네, 정말 계속 들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청하신 곡, 다이나 워싱턴, 미국의 재즈 가수죠. 그녀가 1959년에 부른 곡입니다.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입니다. 24 little hours brought the sun and the flowers where there used to be rain. My yesterday was blue day. A day makes. There's a rainbow before me. Skies above can't be stormy. Since that moment of bliss,
difference is you. Φθινοπόριαζει πάνω στον κόσμο σου. Γίνανε μουσκέματα παπούτσια, φθινή ένα σύννεφο τα κουκούτσια. Πάνω στον κόσμο σου, στον κόσμο σου. Κι εγώ γυρίζω να πω συγγνώμη, μα δεν περνάω κλεισά. Στον κόσμο σου δεν έχω άλλον τέτοιο πόνο νιώσει. Ό,τι σου είπα το έχω μετανιώσει. Μέσα από το τζάμι έχει ζωή δολώσει. Ό,τι σου είπα το έχω μετανιώσει, μετανιώσει. Μες στο δωμάτιο το ίδιο θέμα, κάθε ειδοποίηση είναι ψέμα. Στην οθόνη το κατεβάζω, μα δεν τελειώνει. Δεν πάει στον κόσμο σου, στον κόσμο σου. Θέλω να στείλω, μα δεν το κάνω. Θα βάλω Netflix και θα πεθάνω. Μακριά από τον κόσμο σου.그리스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리스의 신인 가수예요. 2021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으니까요. 신인 가수죠. 네펠리 파술리. 네펠리 파술리라는 가수가 노래한 오코즈모스라는 곡이었습니다. 너의 세상, 당신의 세상이었습니다. 데뷔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다이나 워싱턴이 노래한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였습니다. 어떤 가수들은 What a Day,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라고 과거형으로 또 불러서 제목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 곡 원래 멕시코의 마리아 그레베르의 곡인데요. 이 곡을 영어로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1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2013년 영화 그래비티는 우주라는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스톤 박사의 생존기입니다. 우주선도 잃고 동료도 잃은 그녀는 근처에 있던 다른 우주선에 탑승하는 데 성공하지만 지구로 돌아갈 연료가 부족하죠. 끝도 없이 막막한 이때 그녀는 지구와의 교신을 시도합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언어로 대답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아닌가크.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는 메이데이를 이름으로 오해합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아들 조나스 쿠아론은 바로 이 장면의 스핀오프 격인 단편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닌가크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다시 재현해 본 것이죠. 아닌가크란 제목의 단편 영화 속에서 그는 모든 게 눈으로 뒤덮인 그린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두터운 털옷을 입은 그는 메이데이 신호에 태평하게 대답하죠. 안녕하세요, 메이데이. 저는 아닌가크입니다. 아닌가크. 아닌가크는 교신기에 대고 자신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썰매를 끄는 게 나나기 병이 나서 아픈데 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안락사뿐이라고. 그것이 최선임을 알지만 개를 단념하지 못하겠다고요.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삶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스톤 박사는 교신기 너머 개 짖는 소리와 아기 우는 소리에 얼마간 위로를 받죠. 우주에서 쓸쓸히 죽어갈 자신의 미래가 눈에 선했지만요. 아닌가 그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조용히 자장가를 부릅니다. 스톤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불러달라고 부탁하죠. 멀리 있지만 거기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는 더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삶의 기척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삶은 그 기척만으로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하지요. 나와 너의 무사한 삶이 또 누군가를 살아가게 할 겁니다.
영화 그래비티의 스핀오프 단편 영화 조나스 쿠아론 감독이 만든 아닌가크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은 삶의 기척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 바로 그 영화 그래비티 OST에서 아닌가크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어요. 스티븐 프라이스가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요. 영국 출신의 영화 음악가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1911번 쓰시는 분, 이 시간은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데려다주고 나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었죠. 라디오를 사드리고 새음도 함께 듣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혼자 새음을 듣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셔서죠. 어제 사무제를 지내고 일주일 만에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하셨어요. 아 정말 그리우시겠어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911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헨리 퍼셀의 곡입니다. 음악가들의 수호성인인데요. 성 세실리아 추기를 위한 송가입니다. Hail Bright Cecilia 진범한 번호 328 가운데 Wondrous Machine이라는 곡이에요. 경이로운 악기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 빈센소 카페츠토의 목소리 남성 가수지만 알토의 음역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 플루하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입니다.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호레이스 실버의 연주였는데요. Sign and Cry, 탄식과 울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헨리 퍼셀의 성 세실리아 축의를 위한 송가 가운데 Wondrous Machine, 경이로운 악기, 빈첸소 카페츠토의 목소리, 크리스티나 플루하르가 이끄는 라르페지아타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별을 추수하는 중입니다. 저의 집 이천에 아파트 19층에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70의 할머니 하루도 안 빠지고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7060번 쓰시는 분, 아파트 높은 층에서 내려다본 황금 들녘 사진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614번 쓰시는 분은 필리핀에 잠시 와 있습니다 하셨어요. 30cm 되는 큰 스피커를 들고 가서 여기서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지금의 필리핀 풍경 사진 보내주셨고요. 커피 쿠폰 기다리세요. 그리고 0980번 쓰시는 분, 저는 매일 세종시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발 FM과 함께를 들으며 출근하고 새 음을 들으며 퇴근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의 차 라디오에는 12개의 저장 채널 중에 딱 2개, 98.5와 93.1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차 안의 주파수가 아주 빛나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공연 선물 있습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이건 음악회인데요. 올해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오케스트라의 현악 파트 연주자들로 구성된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현악 4중주단의 전국 투어입니다. 이 공연에서는 드뷔시의 현악 4중주 G단조 작품 번호 10과 하이든의 현악 4중주 F단조 작품 번호 20에오, 그리고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C장조 도이치 번호 956을 연주하고요. 첼리스트 강민지, 박노을의 협연도 함께합니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인천에서 6번에 걸쳐 열리는 이 전국 투어 공연 가운데 이번 주에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놀이홀에서 열리는 공연에 청취자 5상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샵9310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당첨자는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방송 끝난 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재방송도 매일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mi fai volare in alto quanto vuoi. Notte alta e sono sveglio, mi rivesto e mi rispoglio, mi fa smaniare questa voglia che prima o poi farò lo sbaglio di fare il pazzo e venire sotto casa, tirare sassi alla finestra accesa, prendere a calci la tua porta chiusa, chiusa. Anc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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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hé io da quella sera non ho fatto più l'amore senza te e non me ne frega niente senza te.목소리도 짙은 허스키 보이스에다가 정말 피를 토하는 듯한 절창이죠. 이탈리아의 가수 에두아르도 데 크레센조가 노래한 앙코라, 그의 대표곡입니다. 그의 81년 데뷔 앨범에서 오늘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남 해남 땅끝 북풍을 타고 내려온 기러기 떼들입니다.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에서 여름 내내 번식하고 살을 찌워 겨울 추위를 따뜻한 이곳으로 보내려 내려오는 겨울 철새들이에요. 북풍을 타고 남하에서 이곳에서 겨울을 나지요. 늘 음악 잘 듣고 위안받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이지영 씨네요. 사진 찍어서 멋진 철새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선곡표에 공유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672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힘들고 지친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토닥여주고 고운 마음 오랫동안 지닐 수 있도록 힘내자 다짐합니다 하시면서 정하신 곡, 네, 힘을 드릴 수 있는 슈만 리스트의 위트뭉, 헌정,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슈만의 연가곡집 미르트의 꽃 가운데 프리드리히 리케르트의 시의 곡을 붙인 가곡에 그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했죠. 오늘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I'm susceptible to stars in the sky. I'm incurably romantic. If they're told to me all covered with sighs, the wildest of lies seem true. Each time a lovebird sings, I have no defenses. My heart is off on wings, alone with my senses. I'm a setup for the moon when it's bright. I'm incurably romantic. And I shouldn't be allowed out at night with anyone quite like you. But oh, your arms are nice, and it would be awfully nice if you turned out to be starry-eyed like me and incurably romantic too. Each time a lovebird sings, I have no defenses. My heart is off on wings, along with my senses. I'm a setup for the moon when it's bright. I'm incurably romantic. And I shouldn't be allowed out at night with anyone quite like you. But oh, your arms are nice, and it would be awfully nice if you turned out to be starry-eyed like me and incurably romantic too. (목소리) 아주 익숙한 목소리, 두 명의 목소리였죠. 이브 몽땅, 프랑스의 가수이자 배우가 미국 할리우드로 진출을 했었죠. 이브 몽땅과 마릴린 몬로가 함께 노래한 Incurably Romantic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1960년 영화, 뮤지컬 영화였어요. Let's Make Love, 사랑을 합시다 라는 영화에서 두 주인공을 맡은 두 배우의 노래였습니다. 이야기는 미국의 대부호가 브로드웨이 배우, 여배우에게 반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렸죠. 이브 몽땅과 마릴린 몬로가 노래한 Incurably Romantic. 그 전에는 슈만 리스트의 Widmung, 헌정. 이 곡은 루돌프 부흐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9140번 쓰시는 분. 4년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볼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가을에 들어와 만끽하고 있답니다. 아주 아주 친한 친구인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하니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전주에서 지호 아빠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은 만경강가, 코스모스 만개한 길을 그 풍경을 보내주셨네요. 한국의 가을, 프랑스 노르망디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2990번 쓰시는 분, 저녁 풍경이라 예쁘진 않네요. 제가 사는 동네의 일상입니다. 이곳에 저의 직장도 숨어 있고요. 은퇴 후 용돈 벌기 하는 곳, 4시까지 일하다 왔습니다. 옹기종기 사람 모여 사는 곳, 저의 집 뒷베란다에서 동네 저녁 풍경 찍어봤어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곳이죠 하셨어요. 정말 익숙한 동네 풍경, 뭐 이 또한 설명과 함께 보니까 정말 아름답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Plaisir d'amour, 사랑의 기쁨 전해드리죠. 나나 무스쿠리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조율의 시간. 오늘은 사랑이 주는 위로를 말하는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 세우스 폰세카가 부르는 두두뱅인데요. 제목 두두뱅은 우리말로 하면 좋다, 괜찮다, 다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건, 스스로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건, 당신의 사랑만 있다면 이제 가수이자 기타리스트인 룰루 산투즈가 만들고 노래한 곡을 세우스 폰세카가 2009년 자신의 콘서트에서 다시 불렀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이 공연은 Voz y Viola, 목소리와 기타라는 제목의 실황 앨범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두두뱅, 당신과 함께라면 다 괜찮다고 말하는 노래, 가사를 먼저 전해드리죠. 이젠 셀 수 있는 손가락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추락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던진 돌이 몇 갠지, 또는 내가 던진 돌은 몇 갠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거짓말을 했는지, 더 할 말이 남지가 않았네요.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오해의 흔적을 남겼는지, 좋은 이유와 좋지 못한 이유를, 수 없는 실망을. 인생은 결코 둥둥 떠가는 풍선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나를 치료해 줍니다. 어떤 광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게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좋습니다. Falta do que dizer, nem sempre é só easy se viver. Hoje eu não consigo mais lembrar de quantas janelas me atirei, quanto rastro de incompreensão eu já deixei, tanto bons quanto maus motivos, tantas vezes desilusão. So easy se viver. Hoje eu
não consigo mais lembrar de quantas janelas me atirei, de quanto rastro de incompreensão eu já deixei. Tantos bons quanto maus motivos, tantas vezes desilusão. Quase nunca a vida é um balão. Mas o teu amor me cura de uma loucura. Encostar no teu peito, tudo bem. Voz y Viola, 목소리와 기타라는 앨범 제목처럼 목소리와 기타만으로 노래하는 세우스 폰세카의 음악이 마음을 참 평온하게 해줍니다. 오늘 조율의 시간에서는 세우스 폰세카가 부른 뚜두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프렐루드 F샵 장조 작품 번호 28의 13 렌터입니다. 이곡 우크라이나 출신의 미국 피아니스트죠. 슈라 체르카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that love is blind. Still we're often told, seek and ye shall find. So I'm going to seek a certain lad I've had in mind. Looking everywhere, haven't found him yet. He's the big affair I cannot forget. Only man곡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Someone to Watch Over Me였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뮤지컬 OK라는 1926년 작품의 넘버죠. 이 곡을 엘라 피츠제랄드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쇼팽의 프렐루드 F샵 장조 작품 번호 28의 13 슈라 체르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축하도 못 받고 보냈네요. 요즘 집사정이 안 좋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위로해 주세요 하셨네요. 4403번 쓰시는 분,
네, 며칠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529번 쓰시는 분, 8살 딸아이가 오늘 드디어 체르니 100번으로 승급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새음과 함께 했는데 축하하는 오늘도 새음과 함께입니다 하셨네요. 체르니 100번을 8살에? 오, 굉장히... 시작했겠지만 굉장히 잘 연주를 잘하나 봅니다. 네, 앞으로 네, 대성하겠어요. 그렇죠? 축하드리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7255번 쓰시는 분, 오늘 풍경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사무실 창문가 문득 본 하늘에 거북이가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거북이와 함께 가을 하늘을 나는 상상에 빠졌답니다. 하셨어요. 낮에 찍은 아주 귀여운 구름 사진 보내주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서윤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죠. 요즘 시험 기간이어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마음이 심란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청하셨네요. 드뷔시의 클레어 드 룬 달빛이죠. 이 곡을 폴란드의 클래식 기타 듀오입니다. 미하우 너지 그리고 마르친 샤트콥스키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luce capire che non son più solo, ma che son parte di una immensa vita che generosa risplende intorno a me, dono di lui, del suo immenso amore. Ci ha dato il cielo e le chiare영화 성 프란치스코 OST에서 프라텔로 솔레 소렐라 루나, 브라더 선 시스터 문, 클라우디오 발리오니가 노래했고요. 그 전에는 드뷔시의 클레어 들린 달빛, 미하오 너지와 마르친 샤트콥스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75 가운데 3악장 노뚜르노,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쿠르트 만수요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Thank you.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번호 75 가운데 노뚜르노 들으셨습니다.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 쿠르트 마즈오가 지휘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홍성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